안녕하세요. 엔돌스입니다. 샤오신 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P11, P11 프로,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구매하는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샤오신 패드 P11을 노트북처럼 컴퓨터 대용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만 조합을 하면은 컴퓨터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노버에서 작업 모드라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작업 모드를 켰을 때와 껐을 때의 화면이 차이가 나는데요. 화면이 태블릿에 맞게끔 큼직큼직하게 나옵니다. 작업 모드를 켜주면은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화면이 좀더 넓어지고 윈도우 화면처럼 밑에 트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키보드 마우스가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설정해두면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리포트 작업 같은 걸 가장 많이 할것 같은데요. PPT를 띄워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 슬라이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타이핑이 가능하고요. 워드처럼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lt 탭키를 눌러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위치할 수 있고, 크기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워드 작업도 가능하고요. 손쉽게 계속 타이핑을 하거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컴퓨터 대용으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도 화면 분할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보면서 작성을 할때 화면 분할로 작업하기 좋고요.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업을 할때 뭔가 자료를 찾고 노트북에다가 필기를 할때 레포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웹서핑도 좀 빠른 편인데요. 쇼핑몰에 이미지들이 많으니까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지마켓에 접속을 했습니다. 뭐 원하는 메뉴를 아무거나 누르고 눌렀을 때 웹페이지의 이미지도 로딩이 꽤나 빠르게 로딩되는 편입니다. 웹브라우징 속도는 요 정도 되니까 간단하게 웹서핑을 하거나 할 때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11 일반 모델도 노트북처럼 사용하기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앱을 많이 켠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상세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왼쪽에 보이는 게 프로 모델이고요. OLED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LCD 모델이고요. 그리고 OLE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상 모드를 설정해 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색상 모드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색상은 넓은 색상으로 하시고, 이 색감은 차갑게 온도를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흰색 밸런스에 가장 가까운 게 파란색이고, 피부색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몰레드다 보니까는 색감의 차이가 좀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색감 모드를 선택하시고 영상 재생을 해보시면 조금 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P11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동영상 유튜브에서 FHD로 픽스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을 FHD밖에 재생을 할 수가 없네요. 동영상 화질을 지금 4K 영상에서 2160p까지 지금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P11에서도 화질을 4K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꼼수이긴 하지만 삼성 브라우저 앱을 설치합니다. 삼성 브라우저 앱에서 이렇게 유튜브 설정을 눌러보시면 4K 설정이 가능합니다. 좀 많이 버벅이긴 하네요. 재생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K 재생은 가능한데 왜 이렇게 버벅이죠? 동일하게 P11 프로에서 4K 설정을 하고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버벅임이 없이 재생이 됩니다. 두 모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FHD로 재생을 해볼게요. 끊김이 없어졌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돌려봤습니다. 두 개의 점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지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P11, P11 프로, 아이패드 프로 순위입니다. 유튜브 앱을 동시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P11이 조금 더 느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프로 제품이 더 빠릅니다. 로블록스 앱을 켜볼게요. 하나, 둘, 셋. 프로 제품이 더 빠릅니다. 크롬 앱에서 그러면 웹브라우징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유머 사이트로 셋. 하나, 둘, 셋. 지금 앱 한 개만 켜놔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버벅이지 않습니다. 4기가 램과 6기가 램이라서 앱을 여러 개 켜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개 켜놓고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네요. 넷플릭스 앱을 동시에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P11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그 다음에 P11 일반 모델 순으로 떴습니다. 쾌적한 순서는 아이패드 프로와 P11 프로가 쾌적하고 일반 모델은 앱 고정 속도가 좀 느립니다. 하지만 한 개의 앱을 켜놓고 웹브라우징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P11 일반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반응이 너무 느리지는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 구동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요 정도면 P11 일반 모델로도 게임을 좀 할만하겠는걸?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뭐 쾌적한 환경은 아니겠지만 요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으려고. 예, 치킨 먹었다. 예. 그래서 P11 일반 모델과 프로 제품, 플러스 제품, 그리고 K11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걸 고를까 많이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고를 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스펙의 차이가 납니다. P11하고 K11 모델, K11 모델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LTE가 지원되냐 안 되냐의 차이이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냐 퍼스널 모델이냐의 차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P11 모델은 칩셋이 좀 더 좋아요. 스냅드래곤 750이고요. 프로 모델은 730입니다. 그러면은 750이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들지만 화질면에서는 OLED가 좀 더 좋기 때문에 또 선택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렴하게 사면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이고요.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23만원 정도로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디지털 액자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성능을 상당히 절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성능이 많이 버벅거리고 많이 느릴 수도 있지만 그냥 무난한 동영상 재생기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펙상으로 또 봐야 될 게 배터리 용량인데요. 아무래도 충분히 사용하기에는 플러스랑 프로 제품이 확실히 용량이 좀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구매하실 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P11과 프로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고사양을 원하신다면 2021년 P11 프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충전도 약간의 케이블에 따라서 케바케인데요. P11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W로 고속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P11 일반 모델인데요. 보시면 좀 시간이 지나면 저속 충전이라고 떠요. 아까 프로 제품은 분명히 고속 충전이었는데 P11 일반 모델은 저속 충전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게 케이블 문제인 게 P11 정품은 이제 삼성 충전기로는 잘 충전되는데 샤오미 미 라이터 충전기로는 충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P11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P11 정품과 달리 샤오미에서는 잘 충전이 되네요. 이게 케바케인 게 케이블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댑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이거 이전에 사용하던 케이블에서는 또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호환성이 맞는 제품의 어댑터를 사용해야지만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노버 P11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돈이 없다면 P11이 적당할 것 같고요. 돈이 많다면 P11 프로 플러스 그리고 또 최신으로 출시된
2021년 최고 사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P11 프로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